닫아주세요.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안내를 해주시면 돼요. 늦게 오신 분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려가서 열어주고 내려가서 열어주고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분이 그냥 행사 지금 전체 올 때까지 대기를 해주세요. 지금 여기서 안내를 한 번만 하실 것 같으면 저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부터 식전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예술단 김범환 단장과 오천호, 이병현, 임서정, 유지선, 장영순 등 6분이 한량가와 남욱군 두 곡에 대하여 난타 공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한상화 시인님의 판소리 춘향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막혀간디이다 하지
가지고 사물동풍 연자되어 임계신 처마 끝에 집을 짓고 논일다가 밤중이면 이늘을 만나 만단청해를 허여 볼까. 여러분 열창을 해주신 한상화 시인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을 대표하는 시낭송가이신 이강철 시인과 패션 모델을 겸하고 계시는 신미옥 시인님의 한복 패션쇼를 겸한 축하 시낭송이 있겠습니다. 이강철 시인이 김소엽 시인의 시 꽃이 피기까지 위해서를 신미옥 시인이 가을의 전령을 낭송하시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패션쇼가 끝나고 이어서 시낭송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음악 부탁드립니다. 시와 창작 통근 50일로 출판 리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체와 대표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김소엽. 꽃이 그냥 스스로 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벌과 나비가 있어야듯이 꽃의 향기가 저절로 멀리까지 퍼지는 것은 아닙니다. 꽃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벌과 나비가 있어야듯이 꽃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있어야듯이 나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기도로 길을 내어주고 눈물로 길을 닦아준 귀한 분들 은덕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벼랑 끝에서 나를 붙잡아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보이지 않는 그분의 섭리와 은총이 있은 까닭입니다. 그분의 섭리와 은총이 있은 까닭입니다. 시와 창작 출판기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는 신미옥 시인 모델님의 축하 신앙송 신미옥 시인의 자작시 가을의 전령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미요. 저물어가는 노을빛 사이로 울려 퍼지는 풀벌레의 울음소리, 길 모퉁이 서성이며 긴 한숨을 내쉬는 지친 영혼을 위로한다. 찌르르 찌르르 찌르르르, 시원한 한 줄기 바람물과 가을을 속삭인다. 무더운 여름밤 밤새 목청껏 울어대던 매미소리 떠밀려나가고, 가을의 전령 천상의 울림으로 밤의 교향곡이 되어 평화의 밤을 수놓는다. 아 그리워라 어린 시절 뒷동산, 뛰놀던 고향 친구들이 그리워라. 두 분의 신앙송은 언제 들어도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좋은 낭송을 해주신 두 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최승정 시인님이 윤동주 시인의 소년을 낭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드디어 노벨상을
대관상을 탔습니다. 저도 탔습니다. 저는 왜 탔냐? 소설가가 추천하는 소설 그 제목 공모에 1등으로 당선되진 않았어요. 3등으로 되는데 3등에도 꼴찌 노벨 나루토 제 제목도 당선됐어요. 도서사 그걸 10만 원 받았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설악도 박두진 부여하는 치맛자락 하얀 눈바람이 흩날린다. 고리고 보물이고 모두 눈에 하얗게 뒤덮였다. 사뭇 무릎까지 빠진다. 나는 예가 어디 저 북이나 남극 그런 대로도 생각하며 걷는다. 파랗게 하늘이 얼었다. 하늘에 나는 입김을 뿜어본다. 쓰러지며 올라간다. 고요하다. 너무 고요하여 외롭게 나는 태고에 놓여있다. 왜 이렇게 자꾸 나는 산만 찾아 나서는 게다. 내 영원한 어머니. 내가 죽은 백골이 이런 양지 쪽에 붙인다. 외롭게 묻어라. 꽃이 피는 때 내 푸른 무덤엔 한 폭이 하늘빛 도라지 꽃이 피고 거기 하나 하얀 산나비가 날아 한 마리 메새도 와 울어. 달밤엔 두견도 와 울어라. 언제 새로 다른 태양이 솟는 날 아침에 내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믿어본다. 나는 눈을 감아본다. 순간 반듯 영원히 어린다. 인간들 지금 이 땅에서 서로 아우성치는 수많은 인간들이 그래도 멸하지 않고 오래오래 세대를 이어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 우리 족속도 이어 자꾸 나며 죽으며 멸하지 않고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 언제 이런 설악까지 온통 꽃동산이 되어 우리가 모두 서로 노래치며 날뛰며 진정 하루 화창하게 살아볼 날이 그립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설악이라는 공간을 통해 시인이 바라는 이상세계를 현상화하고 있는 설악불을 잘 들었습니다. 좋은 시를 낭송해 주신 유연자 소설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지금 차가 못 나가고 있다고 21호에 966인 그 차하고 69호에 154 차 좀 이동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박병기 시인의 풍요로운 계절을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박병기 시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아창작 78 출판 기념회와 문학상 시상식을 축하드리면서요. 저는 여기하고 오늘 처음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요. 모상철, 주천 모상철 시인님의 자작시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의 갇힌 산등성 따라 살며시 고개를 내미는 해. 방긋 미소 지으며 울긋불긋 타오르던 만산 홍역. 바람결에 춤을 춘다. 내가에서는 갈거지의 지친 몸 땀방울을 씻어내고 가을맞이의 흥에 겨워라. 새창 들밥 이고 나선 안악내 허리를 허리춤 아기는 칭얼이며 연신 발짓을 해내고 논밭길 따라 나선 개구쟁이 막걸리 주전자 손에 들고 뒤뚱뒤뚱 갈짓자 걸음에 쿨렁쿨렁 즐거운 주전자는 절로치에 길가에 흔적을 남기네. 멍석이 빨간 고추 처자는 뜨거운 햇살에 속살을 드러내며 더욱 빨갛게 익어가고 초가을 지붕에 밥꽃 여인은 해 기울면 띄울 달을 짓느라 연신 땀을 흘리며 흥에 겹다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시를 낭송해 주신 박병기 시민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특별 행사에 출연해 주신 출연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회 행사의 중화문예지 시화창작 통권제 51호 출판기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화창작 작가의 한양수 회장님의 개회사 및 개회사원이 있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원래 말투비도 없는데 허전하네요. 네, 수직적인 양극이 하나의 풍경 속 알알이 풍성하게 겹치는 계절, 번접한 욕망의 현실 좀 넘어 스스로 어떤 곳을 향해 결박된 것인 우리 여러분 10월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화창작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화창작 문예지 50으로 출간 뜻깊은 행사에 참석하신 기윤 여러분, 선배 문의님, 그리고 동료 문의님들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화창작 문예지 51호에 당선되신 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또한 각종 신앙에 해당되신 시장과 문의 여러분, 존경하며 고개 숙여 좋은 글 올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슬픔을 갖지 않으면 절반이고 기쁨을 갖지 않으면 갑질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글을 쓰는 사람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상대를 아끼고 스스로 그리움을 실현하려는 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 마음의 빗장을 글로 열고 글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사랑하면 글을 써라. 그런 마음이고 현실을 남기는 소중합니다. 우리 시화창작은 앞으로도 많은 발전을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화창작 통근 51호 출판 기념식과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네 개미께서 먼저 나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애.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반주 없이 그러면 그냥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음악이 없으니까 갑자기 생해. 아, 그러면 사정상 에고단은 생략하고 우리 시어창작 여기 보다시피 신미옥
우리 시 선생님 문학상하고 여정원 선생님은 이렇게 콩팥이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항상. 근데 콩팥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콩팥을 하나 떼어내시고 수술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오늘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그런다고 축하드린다고 여러분들한테도 말씀 전해드려서 빨리 나으시라고. 안 계시지만 박수 한 번만 쳐주시겠어요? 건강에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건강이 최고거든요. 건강하시라고. 그리고 우리 최우수상 작가상의 우리 김수고 수석부회장님 그리고 문학상의 유정호 선생님하고 작가상의 설안희인데 여기가 아우 죄송합니다. 여기 희가 하나가 빠졌네. 그리고 하월태 선생님은 전주에 계세요. 전주에 계시느라고 너무 멀어가지고 다른 데 지방 갔다 오고 뭐 행사에 오늘 참석 못하신다고 말씀 전해달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저기 우상철 선생님 그리고 또 원래는 우리 행사하고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이렇게 신앙송을 못 껴요. 왜 그러냐면 미리 진행을 다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우상철 선생님이 한 분 나저야 심하신 분인가 봐 그래서 껴서 이렇게 이제 아까 신앙송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수고하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김혜자 선생님 먹일 또 다른 데 오늘 약속만 있으신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우리 여기 설아니 선생님 희차가 작작하게 하나가 빠지셔서 서운하지 않아요? 괜찮죠? 그래서 네 매직으로 거대가 빠졌어. 뭐 사진 찍고 그러면 이름이 자기 이름 하나에도 체크가 들어가는데 기분 나쁘거든. 그래서 우리 시어천자 책분위가 어떠세요? 좋아요. 그리고 제 그림이 들어갔어요. 시어천자에는 항상 제 그림이 들어가는데 여기다 이제 어떤 분은 뭐 쭉 이름을 거표지에 나오고 싶어 하시더라고. 근데 거표지에 속 안에 들어가면 이름이 있잖아요. 있는데 거표지에 너무 나열을 하면 색이 표지가 지저분해. 그래서 내가 세 분한테 죄송합니다. 우리 시화창작은 거표지에 항상 그림 넣고 이렇게 동시, 수필, 소설 이렇게 중요한 부위에만 이렇게 딱 빼내니까 이해해달라고 내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화창작 이렇게 이거 글 받고 또 제가 또 보내드리고 편집 이걸 해주시고 같이 저하고 했는데 우리 이동용 고모님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한 번만 쳐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도 94분이 여기 이제 책에다가 내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2월 달에는 좀 더 우리 출판 기념회를 좀 크게 할 거예요. 12월 달에는 그래서 크게 해가지고 더 좋은 데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셨다가 가시는 동안에 이따가 식사까지 다 하고 가시고 80이 넘으시면 80세부터는 시어산장에서는 앞으로 밥값을 안 받을 거예요. 식사비는 안 받아요. 무료. 무료로 하시고 그리고 시어창작의 참여비가 책값 5만원 내시잖아요. 참여비. 그리고 7권을 보내잖아요. 근데 올해 겨울부터는 제가 공고비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들이 여기다가 시 두 편씩 보내주시는데 한 편당 5,000원씩 해서 이제 뭐 우리 7권 이렇게 받아가시기는 해도 우리가 참여비 5만원을 받더라도 두 편 내주시는데 시순이라고도 엄청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한 편당 5,000원씩 두 편씩 받으니까 만원씩은 통장으로 다시
읽으면서 시 써서 보내주시는 감사한 마음에 드리겠습니다. 한국 문인자표에서도 시 한 편 보내면 5만원 드리잖아요. 두 편인가? 그러니까 우리 시화찬장에서도 두 편 보내주시면 만원씩 시 원고료 값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다른 거는 제가 그렇게 더 뭐 이렇게 풍성하게는 못해도 80 넘으신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글 써서 보내주시는 선생님들의 감사함을 올해부터 이제 겨울부터는 꼭 그렇게 실천을 해서 책값을 만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큰 돈은 아니래도 그래도 여러 선생님들도 작지만 그래도 아 내가 쓴 글이 그래도 나 이렇게 글값 받는다 받고 보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행사할 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련님은 항상 폭탄을 한 개씩 갖고 왔었던지 오늘은 수류탄 갖고 왔었던지 다음은 시화창작 작가의 김성배 고모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사람이고 지금 대한민국만 그리는 게 아니고 목소리가 자꾸 이상해서 근데 자꾸 좀 전에 제가 발행인이 나이 80 뭐 어떻게 얘기하는데 제가 80살이 넘으니까 자꾸 실제 고장이 나는 거 고장이 나 그래서 참 시화창작은 제가 발행인이 51호까지 발행한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은데 사실 크게 도와드리지 못한 제가 참 미안해가지고 행사에서 오라고 그러는데도 오늘부터 자꾸 못 오고 냈어. 근데 두 분이나 전화를 하고 몇 시즌 몇 분 보내고 해가지고 기업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 먼저 시화창작 통근 51호 발행과 그 출판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문학대상 및 작가상 상을 받는 분이 많은데 우선 그 51호라는 22년을 꾸준하게 이렇게 임채화 발행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문단사의 기린남을 이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문화사에서 크게 한 편을 다시 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상을 받는 분이 있는데 상을 받는 것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상이라는 것은 지난 1년간이나 그동안 문화 활동을 작품 활동을 참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 데서 이제 들린 건데 그러다 또 반대 그걸 계기로 해서 더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작품을 많이 쓰다고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의 상하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래서 또 상을 받으신 분은 모두 다 일일이 이렇게 금편에서 축하를 못 드리고 머리에 모아서 축하를 드린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작품을 많이 쓰시고 또 문학과 시와 창작 발전에 대해서 항상 좀 협조해서 이렇게 기울여서 도와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창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좋은 작품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와 창작 작가의 신명구 수석 부모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신명구 고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깨끗한 이런 사무실에서 이렇게 출판위원회와 문화 시상식을 갖게 해서 상당히 반갑고 기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얼굴이 훤히 더 밝고
환하게 모여서 더욱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도 여기 문학상 수상하시는 그 이름들을 보니까 몇몇이 얼굴도 익히고 또 동료하는 분들이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기쁩니다. 이제 요새 기쁜 소식으로서는 우리 한가 그 여류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죠. 그 우리 한국인도 오래간만에 작가상을 받아서 이제 우리도 잘하면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작품을 써가지고서 번역을 잘 해서 내야 되겠어요. 한글로 하면은 뭐 읽혀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작품이고 잘 써서 번역도 잘하고 이래서 앞으로도 계속 노벨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상하신 분들 이제 희망을 가지고서 이제 제2의 제3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창작은 이제 발행인이 임채화 그리고 회장이 한양수 이제 우리가 어느 단체에 있더라도 그 리더가 누군가 이걸 봐야 돼요. 우선 사람 인성이 좋아야 되겠고 인품도 좋고 그래서 정말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리더인가를 잘 봐야 되는데 우리 두 분 발행인 그리고 한양수 회장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이 두 분을 만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뭐 한 번도 저하고도 의견이 틀리고 말다툼하고 그런 적이 없이 인간적으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회원이 되신 분들 그런 면에서 염려하지 마시고 가족적으로 인간적으로 잘 화목해서 상경하해 또 그렇게 해서 서로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로 문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상하시는 분들 이제 시인으로서 문학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있죠. 3대 요소가 있는데 다독하고 다작하고 다상장해라. 그래서 좋은 시 작품을 많이 읽으시고 또 많이 쓰시고 또 상장을 해서 이제 제2, 제3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축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와 창작 작가의 오광자 고모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51호의 대상을 타는 우리 신욕 이 선생님은 다양하게 뭐 시니어 모델도 하고 또한 뭐 패션쇼도 하고 신앙송도 잘하고 이러는데 이 시간에 여기서 산타신 모든 분들도 다양하게 활동하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이 시기에 글을 쓸 수 있고 또 내 모든 내면에 있는 걸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영광이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에 축하를 안 할 수 없어요. 한강이라는 그 유명한 작가가 우리나라를 빛냈고 또 우리의 정말 문학에 큰 결론을 또 쓰게 된 것은 이 문학상이라는 아무나타는 게 아니에요. 이 뭔가 갈고 닦아서 정말로 많은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문학상을 탄 걸로 축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 등단하시고 또 대상 타시고 또 상을 타신 모든 분들은 또 문학상을 탈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노력하고 보고 느낀 대로 좋은 걸 많이 쓰셔서 모든 지인들에게 사랑받으시면은 우리도 문학상이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는 큰 꿈을 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세월이라는 게 그래요. 봄인가 싶더니 아 오늘도 10월에 그냥 이 멋진 계절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듯이 우리도 좋은 걸 많이 써서 많은 지인들에게 사랑받고 좋은 꿈 푸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모두 사랑하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화창작의 우리 임채아 박사님과 이제 우리 회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또 상업하신 모텔을 생각하시고 우리 시약 창작의 정말로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분 작가님들 다 되고 정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은 시화성작작가의 이동윤 고모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동윤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포 이동윤입니다. 우선 제 가슴에 꽂았던 꽃을 마음으로 여러분께 다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얘기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죠. 한강의 아버지가 한승원 작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소식을 들어서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약 16년 전에 한승원 선생님을 전라남도 장흥에 가서 만나뵙고 댁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갔는데 그 뜰에 동백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 아내가 그 꽃씨를 받아다가 저희 집 베란다에 심었습니다. 그거 너무 잘 자라서 주인분들한테 분양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승원 선생님은 김동률 선생님의 제자죠. 김동률 선생님의 제자인데 한승원 선생님의 정신적인 스승은 이청준 선생님입니다. 이청준 선생님은 서편제를 쓰신 아주 대단한 한국 소설의 한 새로운 그 시대를 열었다 할 정도로 상당히 문장이 미려하고 또 웅대하고 또 민속적이고 한국적이고 그런 분이죠. 제가 그 어렸을 때 아주 젊었을 때 이청준 선생이 돌아가기 전에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 어떤 시를 써야 좋은 시를 쓰는 것입니까?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 소설도 쓰지만 시도 많이 쓰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백 사람이 있는 시를 쓰지 말고 한 사람이 백 번 있는 시를 써라. 저는 그 말씀을 아마 죽을 때까지 가슴에 안고 갈 겁니다. 백 사람을 읽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백 번을 시를 읽는다는 것은 그 시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마음에 닿고 얼마나 좋으면 그 시를 백 번을 자기가 읽겠습니까? 이 장흥이라는 그 고장이 물론 한강 작가가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정서적으로는 장흥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20, 30년 전에 서울에서 문인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한잔하면 3분의 1이 장흥뿐입니다. 문인들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문인의 모임이 아니라 장흥 향후에 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장흥에는 그 전국 문학인 대회도 약 20년 전에 한번 개최를 했고, 그때 그 고은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안도현, 뭐, 기타, 그 여러분들이 그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뭐 참석을 했지만. 그래서 그 고은 선생님과 제가 장흥신문에, 잘 쓰지 못하지만, 그 방문기를 나란히 실었던 적도 있습니다. 아, 얘기는 이제 그 장흥에 대한 얘기는 그쯤 하고요. 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벨 문학상도 대단하고 훌륭하고 한 업적이지만 시와 창작의 문학상도 대단하다. 그래서 오늘 수상하신 분들 제가 마음속으로 정말 대단한 그런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축하를 드리면서 문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 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할 때 오각, 그리고 육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각은 뭐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초각입니다. 숲에 들어가서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색깔을 감상하고 있지만 눈을 감고 색을 잠시 접어두면 들리지 않던 소리, 또 느껴지지 않던 냄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눈을 한번 감아보시죠. 자, 눈을 감으면 이 복잡하고 정말 혼잡한 이 도시를 잠시 떠날 수 있습니다. 지금 뭐가 보이나요? 자, 그럼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무슨 냄새가 나나요? 또 무슨 맛이 느껴지나요? 그리고 자기 손을 한번 눈을 감고 만져보세요. 무슨 촉감이.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것은 오각인데 거기에 감성이 더해지면 육감이 된다, 육감. 시각에 시감이 되면 보이는 것을 그럼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각에 더해서 육감이 되는데 육감은 뭐냐? 영감이 하나 플러스 되는 겁니다. 영감. 자, 우리가 작가들은 이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오각과 영감을 잘 느껴야 됩니다. 꽃을 보되 꽃으로 보지 말고 물을 보되 물 속에 깊이를 보는 그런 나름대로의 감정. 그래서 느끼는 것은 각이지만 마음으로 간수하는 것은 감입니다. 그래서 영감이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시감, 후감, 청감, 미감, 촉감, 영감, 이렇게 육감입니다. 사실 문학이라는 것이 대부분들은 문학 강좌에서 무슨 이론을 이렇게 배우려고 노력했지만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사물을 보고 경치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것이 우선돼야지 그런 감성이 없이 무조건 문학이론만 가지고 글을 쓴다는 것은 사실 기계적이고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것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와 격려의 좋은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다 같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제 2부 행사인 종합문대지 시화창작 제 51호 문학상 및 작가상 시인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상자께서는 호명받으시는 순서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께서는 수상을 받으시고 뒤에서 계시다가 다른 수상자가 시상이 다 끝나면 반응인가 사진 촬영 후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사회를 맡은 백승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인이며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이경선입니다. 본명은 이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같이 호흡을 마셔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화창작 문학대상 시부문 송명리 신미옥 선생님. 시화창작 문학대상 시부문 성명 신미옥. 이 사람은 시화창작이 주최한 문학상 응모에 당선이 되었기에 이 증서와 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0월 13일 종합문예지 시화창작 관영인 임채화. 여러분들 큰 박수로 축하 부탁드립니다. 윤정옥 시인님. 좀 앉으세요. 시화창작 문학작가상 시부문 성명 유정옥. 이 사람은 시화창작이 주최한 문학상 후보에 당선이 되었기에 이 점수 화폐를 수여합니다. 2024년 10월 13일 종합문예지 시화창작 관영인 임채화. 여러분 축하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여기 아니 꽃다발 증정식을 얘기를 해야죠. 사이자가 사이자분이 꽃다발 증정식을 얘기를 해야죠. 네, 꽃다발 네 증정해주시고 꽃다발 처리하시고 네, 꽃다발 증정해주세요. 네, 같이 사진도 찍으시죠. 네, 사진 촬영해주시고 사실 좀 있다가 꽃다발 좀 있다가 할머니가 증정해주세요. 지금 말고 같이 사진 촬영할 때 꽃다발 좀 있다가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시화창작 최우수 작가상 시부문 성명 김승규님.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화창작 최우수 작가상 시 두 분 성명 김승균. 이 사람은 시화창작이 주최한 문학상 공모에 당선이 되었기에 이 증서와 패를 수여합니다. 2024년 10월 13일 종합문예지 시화창작 발행인 임채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시화창작 작가상 성명 소단이 선임. 시화창작 작가상 시부문 성명 서란이. 이 사람은 시화창작이 주장 문학상 공모에 당선이 되었기에 이 증서와 패를 수여합니다. 2024년 10월 13일 종합문예지 시화창작 발행인 임채화. 여러분 축하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시화창작 작가상 시부문 성명 모상철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화창작 작가상 시부문 성명 모상철. 이 사람은 시화창작이 주최한 문학상 공모에 당선이 되었기에 이 증서와 패를 수여합니다. 2024년 10월 13일 종합문예지 시화창작 발행인 임채화. 네, 축하드립니다. 혹시 김혜나 선생님이 오셨나요? 없으세요? 다음 시화창작 작가상 시부문 김혜나 선생님. 시화창작 작가상 시부문 성명 김혜자. 이 사람은 시화창작이 주최한 문학상 공모에 당선이 되었기에 이 증서와 패를 수여합니다. 2024년 10월 13일 종합문예지 시화창작 발행인 임채화. 여러분 축하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뭐 단체 사진 전화해서 꽃다발을 네. 네. 전달. 네. 꽃다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리 앞으로 오셔. 사진 먼저 찍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조금 우측으로, 좌측으로. 조금 더 가요. 조금 더. 노래 가야 되지 않아? 네네. 그 수성장지는 뭐 회장인지 모르겠어. 오케이, 다시 찍어요. 하나, 둘. 혹시 있는데 이 물 것을 했습니다. 네, 꽃다발 신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 꽃다발 정상님. 아니, 뒤로. 한 분씩 그러면 꽃다발 네네. 해서 이렇게 찍을까요? 여기 시간이 좀 남은 관계로 심리오 우리 문화 대상 받으신 선생님 앞으로 오시고 네, 꽃다발 진정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네. 그러면 뭐 친지분들 같이 다시 찍으시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심리오 문학대상 우리 심리오 잠깐요. 자, 찍어요. 하나 둘.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최우수 문학상 소설 여정건 선생님. 안 오셨고, 우리 김승균 최우수 작가상.
꽃다발 아니 좀 하나 주세요. 하나 좀 주세요. 예. 그 회장님 나오시고 이동규 고모님 꽃다발 하나 저기 대여 못하겠는데 대여 안 되면 대여를 좀. 아 대여를 좀 해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예. 회장님 어때요? 꽃이에요. 사회자도 나와서 찍어드려. 됐어? 사회자는 뭐 얼른 나오시죠. 아 축하 부회장님 그럼 축하인데 수석 부회장님 축하하죠. 아니 꽃다발도 감사하다고 네 하나 더 보통 이 정도? 제가 이거 자 찍어요. 네. 하나 둘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문학작가상 유정옥님 네, 꽃다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니, 박홍님 언니. 헐. 옷 좀 약간 색이 나요. 네, 됐어요. 자, 찍어요. 하나, 둘. 됐어요. 다음 작가상, 서라니, 우리 작가님. 네, 꽃다발 하나, 저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봐요. 하나, 둘.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작가상 모상철님 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꽃다발 전정해 주세요. 꽃다발 네, 꽃다발이 없으면 축하 네, 축하가 늦은 때 다시 사진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봐요. 하나, 둘.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김혜자 선생님. 네, 작가상 김혜자 선생님. 네, 축하드립니다. 소감, 수상 소감. 우리 맨 먼저 문학대상을 수상하신 신미호 우리 작가님, 잠시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태까지 행사 일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없는데 오늘 시간이 넉넉하게 남았기 때문에 우리 수상자님 소감 좀 들을게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제가 희망천장에 임시아하는 대표님께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예,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저를 또 많이 지도해 주신 우리 또 이감철 회장님과 우리 또 많이 이해해 주신 우리 가족들한테 너무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아창작에서 15분의 문학대상을 타게 돼서 너무너무 보완을 넘나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마이크는 우리 사회자님께 제가 넘기고 저는 내려가고 사회자님이 여기 다니면서 수상자 한 말씀 듣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우수 작가상 김승윤님, 네, 잠시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승윤입니다. 예,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여러 단체 활동을 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작품을 많이 못 썼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열심히 쓰라고 큰 멍에를 지우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고 있는 멍에가 풀릴 때까지 더 많은 작품 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문학 작가상 우리 유종옥 작가님을 모시고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종옥 시인입니다. 이렇게 찬란한 계절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반갑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시를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서란이 작가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불편한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모상철 우리 작가 선생님 작가상 네, 소감 말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상철입니다. 저는 임채화 대표님을 그리고 또 혹은 더 한양수 회장님은 다른 곳에서 또 대명이 또 있으신 분이고 해서 그러고 있는 저희 지인이 임채화 대표님이 아마 전화 올 거라고 장문을 좀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이렇게 보냈는데 뜻하지 않은 건 어떤 거 작가상이라는 그런 어떤 것을 또 받게 되는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어 창작이 더욱더 많이 빛나는 그런 그 문예지가 될 수 있도록 작품을 좀 많이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가상 김혜자 작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세에 자리에 서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제 이름이라서 나왔어요. 이제 시는 제가 올해 나이가 81입니다. 근데 늦어도 글은 계속 끄적거리고 인터넷으로 블로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자꾸 쓰게 되고 그래서 어쩌다 임채화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많은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시를 쓰게 되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까지 받게 되고 정말 감사합니다. 다 모두가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모든 문학상 및 작가상 받은 모든 분들 축하해 우리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려가시기가 싫으신가 봐요. 안 내려가. 그리고 모상철 선생님은 큰 박수 한 번만 쳐주시겠어요? 네. 왜 박수를 치냐면 이게 꾸준히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 카톡 방에 아침 시간 띵동 하고 카톡 문이 열리면 이렇게 문에다가 먼저 이렇게 인사를 제일 먼저 올리셔요. 그래가지고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박수 쳐주세요. 사진도 다 찍었어요. 네, 내려가셔서 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문학상을 받으신 분의 발걸음이 무거운데 저는 문학상과 작가상을 받은 분들을 위해서 축하의 말씀과
네, 우리 축하의 말씀과 축하 신앙송을 한국 문화재 이사이시면서 시와 창자 고문이신 장충렬 고문님이 김현순 시인의 가을의 기도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충렬 고문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낭송에 꼭병이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정말로 그 문학지를 끌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임지아 발행인은 실력과 열정으로 50일을 까지 대단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한양수 회장님, 작가회장으로서 애쓰시고 모든 고문님들과 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누구의 응원과 사랑의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뭐 축하시 앞에 많이 하셔서 뭐 신앙송 특별히 할 것도 없는데 그 노벨 문학상 소식도 들려온 아주 풍성한 가을날입니다. 그래서 가을이면 생각나는 짧은 시, 또 긴 시를 하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짧은 시 하면 그냥 축하로 낭송을 하겠습니다. 그 음악을 좀 주시면. 앞으로 좋은 작품 많이 쓰시고 그리고 정말 선생님들이 시인으로서 문인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는 그 흔적 그거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시고 모지를 향해서 계속 꾸준하게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음악이 안 나오나요? 그럼 그냥 할까요? 가을의 기도 김현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곳으로 해서 시와 창작 통권제 51호 출판기념일 문학상의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상 장소는 길건너편에 있는 옛날 식당입니다. 그래서 네. 사진 촬영도 있고 폐상 남았는데 폐상이 임채원 식당에 가서 같이 아, 너무 급했나봐요. 아, 선발되신 우리 선생님들 축하드리고 오늘 시화창자 52로 이렇게 출판기념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바깥에 들어오실 때 화환이 있었잖아요. 우리 추원호 선생님이 전주 사시는데 보내지 말라 했더니 화환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없지만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많은 선생님들 다 이렇게 항상 올해는 건강하시고 어디 아프지 마시고 늘 시와 창작과 관심, 사랑 그리고 배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주로 이렇게 우리가 모일 때만 이렇게 얼굴 뵙지만은 카톡방에서는 서로 이렇게 글을 나누잖아요. 그런 그때는 진짜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내 감정 싫어서 막 나한테 누가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 거기에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맞대결을 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우리가 시와 창작에서 그래도 이렇게 만난
인연이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더 나이 먹어 오빠지 언니지 동생이지 가족 같은 분위기로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호에 52호 겨울호에 이제 출판기념회를 할 건데 많은 성원과 배려 그리고 시 두 편씩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어창자 출판기념회 끝까지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습하셨습니다. 여기 전체 사진 하기 전에 우리 임원진들 먼저 사진 먼저 찍을게요. 네. 임원진 사진. 임원진들 다 가능하시잖아요. 네. 네? 아, 그래요. 우리 여기 시와우 시 수상문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시와 수상문학에 조금 아까 이렇게 늦게 오셔서 박수정 우리 대표님인데 잠깐 나와서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와 수상문학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뭐 한간에 시와 수상문학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하면서 빛단이라는 책을 내서 호를 뭐 65호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와 수상문학의 발행인이 오셨으니까 너무 길게 말고 짧게 해가지고 잠깐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상문학의 안녕하세요. 발행인입니다. 네, 시와 수상문학 발행인 겸 대표를 맡고 있는 박소형 시인입니다. 저는 이제 등단한 지 22년 됐고요. 김우정 교수님 밑에서 저는 수학을 했어요. 시하고 수필로 등단을 했고, 이 시와 수상문학이 2008년도에 정병곡 돌아가신 그 선생님이 창간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그 우리 김성배 선생님하고 이동윤 선생님도 오래전부터 저희 시와 수상문화에서 이제 고문으로, 여기도 고문이지만 저희 시와 수상문화에서도 이제 고문으로 또 심사위원으로 또 많이 활동을 해주시고 계세요. 근데 그 예전에 정병곡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그 암이 재발해서 수술하고 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중간에 좀 우여곡절이 좀 있긴 했는데 제가 3년 전부터 그래서 시와 수상문학 또 발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수상문학은 2008년도부터 결과 없이 계속 발행을 했는데 이제 제가 갑자기 인수인계를 받아서 하면서 이제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제가 하면서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씩 이제 개간지로 계속 나오다가 이제 두 번으로 줄여서 지금 내보는데 이게 올해 상반기 때 65호, 66호 그러니까 봄, 여름으로 이제 올해 나온 거거든요. 저희도 원래는 짧게 얘기하시죠. 네네네. 그래서 저희 그 임채화 시인님하고 또 알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화창자 52호 상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또 수상하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문학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또 고독한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글을 쓰고 문학을 하시는 분들 모두 존경하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꼭 문학상을 받고 노벨상을 받아서 훌륭한 게 아니고 글을 쓰는 그 자체가 훌륭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힘내셔서 열심히 창작하시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인사할 수 있게 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와 수상문학은 작가하고 임원들하고 해서 총 한 80몇 분이 계세요. 작가회에. 그래서 굳건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나중에라도 많이 성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합동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 임원진들 먼저 촬영을 하고 전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강호부 사무국장님이랑 차장님하고 부회장님 나오세요. 임원진 사진 찍고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네, 임원님들 빨리빨리 나오세요. 이서윤 부회장님, 신지 부회장님. 올라가. 이거 올라가요, 올라가. 자, 찍어요. 하나, 둘. 표정이 이건 아닙니다. 예스. 네, 단체 사진 촬영을 했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무대 앞으로 나오셔서 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내가 단체 사진 촬영하신 분들 맛있는 저녁 식사 치러야 되니까 빨리빨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충렬, 제가 존경하는 장충렬 이사장님, 오랜만에 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식당 길면 또 편해. 힘들 식당.